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이민을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홀가분하다고 좋아합니다. 특히 갓 결혼한 여성들이 그렇죠. 복잡한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제사를 지낼 필요도, 시댁 친구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애가 명문대를 가도, 저 좋은 차를 사도, 저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립다면서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걸 보면요,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연사회와 고독사를 다룬 책 사람은 홀로 죽는다를 소개합니다. 고독사 혹은 무연사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혼자 죽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2010년 1월 NHK가 방송한 무연사회 무연사 3만 2천 명의 충격이란 프로그램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외롭게 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미 무연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무연사회로 진입한 이유는 뭘까요? 무연사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무연사회의 주범은요, 독신입니다. 여러분, 아라포란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around 40를 일본말로 읽은 것입니다. 그만큼 독신이 많다는 얘기죠. 주변에 노처녀와 노충고군요, 차고도 넘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독신이 증가한 걸까요?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가 큽니다.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니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줄은 겁니다. 무리하게 결혼해서 제약을 받는 것보다 자유로운 독신을 선택한 것이죠. 독신자들은요, 무연사의 예비군들입니다. 혼자 살고 결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넓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부모도 세상을 떠납니다. 형제 자매도 별로 없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있어도요, 그들이 결혼하면, 가정을 꾸리면 멀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넓혀보려 해도요,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고령자 단독 세대가 늘어난 것은요, 충실한 연금 제도와 의료 간호 서비스 때문입니다. 연금이 충분치 못하거나 의료나 간호 보조를 받지 못하면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은 힘듭니다. 결국 사회 제도의 발달과 정비가 무연의 삶, 혼자 사는 삶을 가능하게끔 도와준 것이죠. 독신이 늘면요, 무연사는 필연입니다. 장례식도 간소해집니다. 10년 만에 일본에서는요, 장례 비용이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3일장도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는 3일장, 5일장이 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직장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 없이 바로 화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온 사람은요,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묘지를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까딱하면 무연고 무덤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영대 공양료가 생겼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일정한 요금을 절해내면 묘를 준비하고 사후 공양까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도요, 무연사회를 가속화시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공동체 단위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논농사를 하면 촌락 전체가 힘을 모아 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모내기나 추수도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지붕 이영을 갈 때도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관원상제는 유연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촌락사회에는 법도가 있고 이를 어긴 사람은 제재를 당합니다. 무연사회는 연을 맺지 않아도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원하세요? 지금의 무연사회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전 같은 유연사회를 원하세요? 대부분 답은 이럴 겁니다. 다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누리는 삶.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무연사회의 자유로움을 맛본 사람은요, 복잡한 유연사회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연을 추구하며 유연을 버렸습니다. 도시화가 대표적입니다. 지겨운 관계를 버리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무연은 한때 우리의 소망, 로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무연을 찾아 유연 사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과도한 유연은 내키지 않습니다. 완벽한 무연은 아니지만 적절한 유연 사회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현대는 이 역할을 기업이 합니다. 기업은 새로운 이름의 공동체입니다.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 내 노동조합 같은 일본식 경영은 공동체의 성격을 띱니다. 한 기업에 오래 있으면 개인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혼상제도 기업이 담당합니다.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집안 행사인 동시에 회사 행사 성격을 띱니다. 직장 내의 인간관계가 그대로 결혼식장으로 옮겨집니다. 장례는요 더욱 중요합니다. 사원들은 장례식장의 접수, 안내까지 도맡습니다. 일본 기업은 관혼상제를 절호의 기회로, 사원 결석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유언 시대에서 무언 시대로 변하고 있고, 무언사와 고독사는 그 결과물입니다. 우선 둘 중 하나를 택하고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언사가 싫은 사람은 평소 여언을 소중하게 여기며 무언사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힘들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유를 택하고 대신 고독한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각오만 제대로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음은 혼자서 가는 길이니까요. 하나를 어리면 다른 하나를 잃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고맙습니다.